네, 반갑습니다. 쩔팀입니다. 자, 여기는 은평구인데요. 며칠 동안 인터넷 맘카페를 아주 뜨겁게 달군 벌레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하여 러브버그입니다. 러브버그. 러브버그 보여줘. 자, 러브버그라고 불리고 있고요. 정식 명칭은 계피우단 털파리가 맞는 것 같거든요. 계피우단 털파리. 하루 종일 지금 짝짓기만 한다고 하는데요. 날아다닐 때도 계속 교미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무슨 나이트클럽이야? 자, 하루 종일 교미를 한다고 해서 러브버그라고 합니다. 또는 색충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색충. 자, 고인 빗물에도 한 무더기 죽어 있는데요. 와, 진짜 많이 죽어 있네. 덩치가 좀 더 큰 게 암컷인데, 또 한 마리 앉았다. 아, 이거 암컷이 리더하네. 난다, 난다. 보이시죠? 짝짓기 하면서 날아. 자, 여기 보면은 털파리 엄청 죽어 있고요. 얘들이 불빛을 보고 모여든다고 합니다. 아파트 창문이나 상가 창문 등 엄청나게 모여든다고 하는데 여기가 LED 가로등 밑인데요. 털파리 죽은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8시, 밤 8시가 가까워져 오는데요. 얼마나 모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날아와서 차 위에 엄청 많이 죽어 있거든요. 와, 얘들이 뭐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이게 피해인가? 와, 그리고 얘들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일단 앉은 다음에 가시는 것 같아요. 힘이 없습니다. 와, 그럼 죽을 때까지 이거 하는 거야? 자, 얘들이 불빛에 몰려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조용히 가시나 봅니다. 자, 여기 뒤쪽이 봉산, 은평구를 둘러싸고 있는 봉산이 되겠는데요. 봉산에서 발생을 해서 불빛이 있는 곳으로 얘들이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털파리의 유충은 유기물을 먹고 사는데요. 뭐 식물의 썩은 뿔이나 썩은 낙엽, 이파리 이런 것들을 먹고 삽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뭐 하천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니고요. 산에서 발생합니다. 산에서. 자, 그래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 얘들 때문에 좀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창문 잘 닫으시고요. 창문에 보시면은 물 빠짐 틀 있죠. 물 빠진 구멍이 있는데 그거 잘 막으시면은 80% 이상 방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바깥에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아까 보니까 진짜 구청 직원분들이 열심히 방역하고 계시던데 은평구 주민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갑니다잉. 고맙습니다. 와, 씨,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앉아 있습니다. 거의 100마리 실어서 집에 가야겠네요. 오지게 많네.